100이 무리로 보여집니다. 지금 1선 넘어가면 100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꼭 이렇게 좌변해서 수를 좀 냈어야만 하는 건지. 그 전에 다 살리러 가는 진행이 일단은 어떨까 싶었던 네.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죠. 이렇게 되면 꽤 어려운 수상전인데요. 하긴 실전에는 왠지 흑이 후수를 뽑았을 것 같은데 네. 선수를 뽑는다면 또 중앙 쪽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실전엔 중앙에 또 백이 흑을 또 잡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궁금한 점 그리고 의아한 점이 여기서 애초에 백이 먼저 여기를 건드렸다면 앞서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끊기 전에 여기를 건드려서 1,000원짜리 치받았다면 끊고 단수 치는 수가 가능해서 형태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흘러갔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깔끔하다면 이런 한칸 띄었을 때 이쪽 흑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곳에서부터 송태웅 구단이 반격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태곤 선수 흑 불계승을 거둡니다.